돌려놔 너를 만나기 전에 내 모습으로 뭐야 당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보면 몰라? 일하는 중이잖아! 뭐? 일?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당신 여기가 어딘지 몰라? 그만 나가줄래요? 나 지금 청소하는 중인데. 목적이 뭐야? 목적? 그래! 목적! 한때 라라 그룹 사모님이 라라 구내식당에서 일할 땐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글쎄, 그런 거 없는데? 난 단지 직장이 필요해서 급식업체에 취업했고 파견 나온 곳이 하필 여기였을 뿐이야. 질문에 대답이 됐어?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믿건 말건 나랑은 상관없으니까 좀 비켜줄래? 말해. 대체 왜 내 주변에 얼쩡거리는 건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말하라니까. 좀 전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직장이 필요해서 급식업체에 취업했고 파견 나온 곳이 하필 라라 그룹이었다고. 혹시 회장님이나 우리 오빠 눈에 띄어서 동정표라도 얻어낼 속셈인 거야? 동정표? 나 그 집안이나 장준호한테 일만의 미련도 티끌만큼의 아쉬움도 없어. 네가 기를 쓰고 찾아라고 했던 장준호 나한텐 아무 가치 없다고. 알아들어? 당장 그만둬. 당장 여기서 나가! 왜? 내가 무섭니? 네가 어떤 짓을 해서 라라 그룹 며느리 자리를 꿰찼는지 발설이라도 할까봐 겁나? 뭐야? 여긴 내 직장이야. 어렵게 구해서 들어온 내 직장. 네가 그만두라 말아 할 권리 없어. 비켜! 까불지 마. 너 하나쯤 내가 당장이라도 자를 수 있어. 잠깐. 이렇게 그냥 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 뭐야? 내가 그 엄청난 누명까지 쓰고도 참은 건 용서해서가 아니라 포기였어. 인간 같지도 않은 니들 상대하긴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데 이젠 아니야. 대로 주면 말로 갚아줄 거라고. 그래, 어디 한번 갚아봐. 대체 어떻게 갚을 건데? 일단 물 한 바가지 받았으니까 넌! 당신 미쳤어? 되갚아준다고 했지. 이제부터 이에는 이, 칼에는 칼!